해서 네 이거를 땅에 묻을 거예요. 물 속 안에다가요? 자, 우선은 형님이 하나 설치하고요. 가성비 진짜 좋은 비닐통발. 형님께 지금 기대가 돼요. 빠르게. 우와! 우와! 미쳤다!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연천에 왔습니다. 연천에서 바로 오늘 네 가지 통발을 던지면 이 한 시간 안에 뭐가 제일 결과가 좋을까 그걸 하러 왔는데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통발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3,000원도 안 하는 그 비닐 통발 어폭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 어폭이, 그리고 이거는 방금 만든 재활용 페트병 통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채니 형님이 뭐 하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 아빠입니다. 형님,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네. 이거를 땅에 묻을 거예요. 물속 안에다가요? 그 잡혀요? 잡힐 거요? 아,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봤죠. 아, 해봤어요? 잘 잡히지. 아, 좋습니다. 아, 잘 잡힌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가볼게요. 형님 통발 던지러 가야죠. 여기서 너무 더워. 아, 상렬이 형 지금 더위 먹음. 어, 여기 다 바뀌었다. 여기 원래 풀이 우거져서 내려갈 때 저희 풀 헤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와 여기 진짜 맑다. 우와 진짜 이쁘다 여기. 와 여러분들 진짜 여기에 잠시 들어왔는데 더위가 싹 가셨습니다. 지금 온도가 거의 37도에 육박하는데 올라갈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시원하네. 이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삼겹살 아닌데요 이거? 베이컨? 베이컨이네? 이것만 줄게.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할걸요? 깜짝이야. 거기다 눕는 데가 있네요 또. 최진식 어폭이야. 아, 아 그러네. 예전에도 막 끌고 나가다가 잡힌 애들 몇 마리 있었는데 우선은 여기다가 두 개 넣으실 거죠? 자 우선은 형님이 하나 설치하고요. 와 생각보다 깊다. 와 이 보세요. 이 찐 계곡입니다. 일곱수 청정계곡. 자 어포기를 묶기 위해 잠수하는 남자. 좋습니다. 역시 채니 형님 최고. 어디다 넣을 거예요? 저는 그냥 바로 앞에다 둘 거예요. 바로 앞에다가? 네, 가성비 진짜 좋은 비닐통발. 제가 이거 위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피트병 통발이랑. 우선 여기다 설치할게요, 그냥. 사실 돌멩이 조그만 거 그냥 좀 여러 개 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거? 안 잡힐 것 같은데? 제대로 했어요, 진짜. 이번에는 100% 꽉 찹니다. 이거 딱 30분? 1시간? 1시간만 시간? 오케이 1시간. 자 여러분들 우선 여기에 베이컨 담은 어폭이 저 깊은 데다가 하나, 비닐통발에 삼겹살 넣은 네 얕은 데 하나, 그냥 바로 앞에 보세요. 그냥 엄청 많잖아요. 제가 이겼다. 제가 이겼네요. 내가 그 어른들의 명언을 까먹었어. 고기는 발 앞에 있다. 등잔 밑이었다? 그렇지. 아,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포인트 한 5분 10분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가서 또 좋은 포인트에 다른 통발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걸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여기 진짜 맑다. 와 세팅까지. 자 부르는 요거 페트병 통발. 페트병 통발. 네. 이거죠. 이거 구멍 내가지고 이제 물 공기 없이 다 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아주 잘 들어갑니다. 가끔 큰 생물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볼 다시 넣습니다. 네 설치 완료. 여기 하나만 합니까? 여기 하나만 해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더울 때는 이렇게 계곡도 나오고 집에서 에어컨만 쬐지 마시고 한 번씩 나오셔서 발도 한번 담그시고 뭐 재미 요소로 뭐 드실 건지 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통발도 한번 넣어보고 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자.
참고로 계곡은 이제 다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통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깨끗한 데를 잘 골라서 가셔서 이용하시고 쓰레기 잘 줍는, 네, 그런 우리 다른 가족분들이, 우리 국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맞다, 그 형님 뭐 하세요? 이동 날파리가 많다고 하셔서, 자 이거를 이제 바닥에 묻는다고 합니다. 살짝 의문이긴 한데 먹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돼요? 된다니까. 진짜요? 오 신기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트병 통발도 여러분 사실 진짜 공짜로 할 수 있는 통발 중에 가성비 최고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4개의 통발을 지금 설치를 해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이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땅에 묻으셨고 옆에 있는 자갈로 산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게 뭐 가재라든지 물고기 다 들어갈 수 있게 세팅해놨습니다. 약간 그 뭐죠? 트랩. 저희가 딱정벌레 잡을 때 이렇게 육고기 같은 거나 와인이나 이런 거 넣어서 땅에 종이컵 묻어서 딱정벌레, 홍단 딱정벌레 이런 거 잡잖아요. 네 그런 느낌. 자,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한번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벌레야 그만 따라와 각다리 녀석들. 형님 안에서 지금 찍으셨잖아요.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갔죠? 아 궁금한데 위에서 봤을 때는 가재도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느낌상. 저 주시나요?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이제 통발 시간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서 가재를 잡으려고 하는데 벌써 가재가 나와 있어요. 가재 야행성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여기도 나와 있어. 아이구야 손에 올라오는 거야? 손에 올라오는 거야? 어이구 귀여워라. 물이 진짜 맑죠. 너무 시원하고 좋다. 가재. 방금 잡으신 거예요? 일단 와 깜짝이야.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요? 돌돌치는데? 이야 역시 진짜 진짜 잘 잡으시죠. 많이 몰렸어요? 아직도 엄청 많네. 아 좋다. 진짜 유튜버 하면서 이렇게 더욱고 힘든 점도 있지만 좀 기다릴 때 이렇게 힐링하는 면도 좋은 것 같아요. 형님 뭐가 제일 많이 잡힐 것 같으세요? 날파리요. 아, 와 날파리 미치겠어. 이게 각닥이라는 건데 여기 그거 올리면 겁나웃기겠다. 이게 남아있지 않은 거야? 여기 젖어서 그런가 봐. 그런가? 형님 날파리 주변에 날파리. 날파리가 진짜 많아요. 이거 지금 푸른거탑의 최령장 같지 않아? 네. 한번 걷어볼게요. 빨리 가서 걷어볼게요. 우리 건 여기서 보인단 말이지. 아 근데 아 제 거는 입구가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페트병은 재미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들어갔네. 들어갔어요. 우와 근데 아니요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래? 보이시면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주변에 많아요. 와 맞네. 우와 근데 아, 진짜 우와. 큰 애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건 진짜 들어볼게요. 우와 뭐야, 한 마리. 우와 버들치. 버들치 그래도 한 마리. 버들치 왜 이렇게 말랐어 얘가? 배고파서 들어갔나? 그리고 파라. 그리고 와 얘 진짜 크다. 오. 야 얘 물리면 아프겠다. 예 네, 그래도 진짜 큰 애가 들어갔어요. 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야 며칠 며칠 며칠. 아 진짜 아파. 아 저는 이런 거 안 아파해요. 아 진짜로? 에 이런 거 안 아파해서 악수 한 번만 하자. 그래 그래. 아우 반갑다. 아 형님 아 진짜 아팠어. 와 진짜 크죠. 아 이제 형님 건데 형님께 좀 기대가 돼요. 첫 번째는 한 마리 아 두 마리 빠르게. 우와 우와 미쳤다. 와 이거네. 이게 최고네. 대박이다. 이게 솔직히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바글바글하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게 약간 그거네 개미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네.
가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신기해, 신기해. 나올 때마다 신기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엄마? 안가? 올릴 때 꼬리 있어봐, 스물둘. 스물 두 마리. 아 형님 이거 해보신 거죠? 안 해봤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몇 년 전에 한번 해봤어.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많이는 안 잡히고 그 피트병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도 한 열댓 마리는 잡혔어. 아 그냥 빠지는 식이 훨씬 많이 잡히네요. 이쪽 이쪽 이쪽. 자. 에이 여쭈 잡어. 형님 나쁜 형.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이게 원래 1시간 설치하려다가 가재가 많이 들어가길래 한 15분 했나요? 그러다가 들쳤는데 진짜 한 번에 이렇게 잡힌 거는 너무 신기합니다. 예, 가재가 여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재밌는 경험했고 이제 아래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잘 가라. 아 재밌다. 내려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매미 소리. 아 매미 진짜 오랜만에 찾았다. 참매미. 자 도착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 많이 잡혔어요. 어디? 오, 엄청 많이 잡혔네. 더 들지? 야 대박이다 대박. 진짜 많이 잡혔잖아요 형님. 야 형님 망풀입니다. 저 한번 꺼내볼게요. 아니 이쪽 매달려 있어. 야, 세 마리 매달려 있다. 진짜 많아. 세 마리 붙어 있어요? 어. 야, 애들. 대박. 오. 야, 그때랑 똑같네. 어. 야, 가족이랑 그래 내려가. 그만 먹고. 자, 자 통에 한 번만.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야, 와, 진짜 많다. 형님 이거 한 40마리 되겠죠? 어, 그 정도 될 것 같아. 야, 버들치 잡기야 오늘? 아, 그냥 마리수로. 아, 무조건 마리수였어? 이번에는 이겨야겠다. 자, 아무튼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30~40마리는 좋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형님 것도 한번 상렬이 형 갑니다. 아, 근데 여기 그늘지고 여기가 진짜 최고인데요? 날파리도 없고. 야. 이런 곳이 진짜 알기가 힘들잖아요. 나만 아는 장소. 여기는 유튜브를 촬영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물 색깔이 약간 초록초록하기도 하고 투명하기도 하고 이쁘다. 오 많다. 야 많다. 왜요? 심지어 가재도 많이 잡혔어요. 우와 거긴 가재도 많이 들어갔다. 자. 와 진짜 오늘 진짜 정말 많이 잡힌, 정말 많이 잡았어요. 와, 근데 가재가 삼겹살보다 베이컨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고. 우와, 야, 얘도 크다. 자, 손 대. 아, 형님. 손가락 대라고. 아, 형님. 우와, 얘는 엄청 세 보여, 힘. 오, 야, 얘는. 아니? 우와! 아파? 우와, 진짜 아파. 와 진짜 여기 아래에서는 가재는 적게 잡혔지만 물고기가 반대로 거의 한 70마리 이상은 잡힌 것 같습니다. 다 합쳐서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고 여기는 특별하게 또 가재 들어갔는데 얘 여기 무늬가 있죠. 이렇게 뭔가 해외 가재 같네. 아무튼 와 대박입니다 오늘. 재밌었죠?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진짜 힐링도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먹었을 텐데 평생해야죠. 평생하겠습니다. 네. 잘 가라. 고맙다 와줘서. 야 근데 너네 진짜 많다. 오케이. 나 이렇게 계셨는데? 네. 얼굴만 동동 크게. 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채니 형님이랑 계곡에 와가지고 더위도 싹 식히고 통발 여러가지 해가지고 한번 삼겹살과 베이컨으로 한번 통발을 해봤는데 트랩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하신 거 트랩
아까 채니 형님이 한 거에서 진짜 대박 많이 잡혀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약 한 10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더 잡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